이 사연은요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결혼을 꿈꿨던 사람인데요. 오. 민들레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민들레 씨가 이중생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름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중생이라는 사람을 만났었는데 이 이중생 씨가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185cm, 어깨가 딱 벌어져 있고요. 눈썹도 막 껌데기 눈썹을 하고 있고 성격도 좋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언변도 유머러스합니다. 아주 좋은데 가장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가 경제력이 빵빵했던 거예요. 진짜 모든 걸 다 갖췄네.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오상진인데요? 네, 거의 오상진 씨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어깨가 좀 요즘 많이 처져요. 어깨가 좀 처지고 있어요. 저는. 자, 직업이 좀 달라요. 유명한 외제차 셀러였습니다. 전국에서 판매 순위 1등을 했던 판매 왕 딜러구나. 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알콩달콩한 안 먹어도 배부르는 신혼생활을 즐기는데 남편하고 남편의 친구들 만난 자리에 갔다가 약간 충격적인 얘기가 들립니다. 어허. 남편의 친구가 남편한테 이중생 씨한테 너 묶었는데 괜찮냐라는 질문을 듣게 돼요. 뭘? 어머. 근데 남편이 그 피임을 한 거 아니야? 묶은 거면 그 수술을. 예. 약간 정관 수술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아니 근데 결혼 전에 민들레 씨랑 얘기가 잘 됐다고 하면 이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민들레 씨는 무남 동료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가족을 낳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뭐냐 이거 왜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남편 이중생 씨한테 따져 물으니까 네가 아이를 너무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묶었다. 정관 수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왕 알게 됐으니까 이제 노력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사과도 안 하고 뻔뻔해.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재혼 가정이었어요. 민들레 씨는 말씀처럼 초혼인데 이중생 씨가 지금 두 번째 재혼을 지금 한 상황인데 민들레 씨 입장에서는 뭐 남편 상당히 사랑했고 그거에 대해서 묻질 않았다고 합니다. 관심도 없었고 별로 뭐 생각을 안 했었는데 뭐 묶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좀 남편의 어떤 생활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조금 뭐 늦게 집에 오고 또 야근도 하고 또 외박도 하고 이런 횟수가 좀 많아진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주말이나 새벽에 뭐 골프한다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집을 많이 비우는 날이 있었다고 하네요. 집을 많이 비운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바로 또 촉이 옵니다. 저희가 저희 특집에서 이름 힌트가 센 것 같아요. 이중생. 그죠 이중생. 이중생활 아니야? 이중생.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민들레는 이제 한결같이 쳐다봤는데 이중생. 예. 이중생활을 했네. 이재 씨 또 우리 오상진 씨 촉이 팍 발동을 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2시에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2시에? 남편이 전화를 받습니다. 수화기 넘어 우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좋지 않다. 느낌이 뭐야? 좋지 않다. 뭐야? 갑자기 뭔가 일이 생겼다. VIP 고객 상이 좀 생겼다. 라고 얘기하면서 밖에 가버렸어요. 갑자기? 나간 다음에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난 이후에 집에 왔고요. 집에 와서 뭐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전화도 안 받고 얘기를 하니까 발인을 좀 도와주느라고 다 마무리 짓고 오느라고 늦었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일단 말이 안 되기도 하고. 야심한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되니까 남편이 베란다 가더니 전화 받는 모습을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어허. 민들레 씨가. 내용이 좀 충격적이에요. 우리 애기 이제는 좀 괜찮니? 라는. 응? 애기? 누구야? 애기 밥은 좀 잘 먹었니? 어? 이런 목소리 들리고요. 혹시 우리 애기 열 떨어졌니?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뭐야? 근데 내연녀에게 얘기해? 애인인 건가? 애인? 부인한테 얘기라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아, 이거는 박신양 씨 정도가 할 수 있는. 신양 박예련. 애기야 가자. 네. 이런 정도의 멘트고. 실제로 그 애기는 전처하고 지금 이중생 씨에 있었던 아기를 애기라고 했던 겁니다. 애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저 이혼을 했는데 아내가 있었고 아기가 있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한 거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뒷목을 좀 잡을 만한 대목이 뭐냐면 예. 아기가 네네. 사람이 아니에요. 어? 그럼 사람이 아니에요. 어? 그럼 반려견 반려묘였던 거예요. 응? 동물이죠, 동물. 미친 거 아니야? 예. 아직 뭐 그 단계는 아니고요. 아니, 이것 때문에 거기를 가서 연락이 끊기고 뭐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첫 번째 결혼했었다 그랬죠. 예. 첫 번째 결혼을 했을 때 반려견 반려묘 세 마리를 입양을 했던 것 같고요. 네네. 이혼을 했던 것 같아요. 이혼을 네. 하면서 아빠로서 공동으로 양육을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혼하면서 이런 조건을 합의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실소를 자아내는 상황이. 근데 그러면 또 바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뭐 지금 장례식장 갔다 온다 그날도 이 반려견이 좀 아파가지고 그때 집에 갔던 거고 아마 죽을 고비를 넘겼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돌아왔고 그런 통화를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재 아내인 민들레 씨는 계속 속이면서 전처랑 지속적인 교류를 한 거고 양쪽 집을 오가면서 두 집 살림을 하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들레 씨가 너 잘못한 거 아니냐 이중생 너 유책 배우자다 이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 근데 이중생 씨 태도가 더 좀 놀랍습니다. 예, 예. 나는 전처하고 육체적 정신적 바람을 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육아 관련된 얘기 말고는 전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게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반려동물 핑계로 그냥 둘이 만나서 뭐 뭘 한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공동육아를 핑계로 그렇죠? 어떤 증거들이 좀 있어야지만이 유책성을 좀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증할 수가 없었고요. 결국은 소송을 진행하지 못했고 양측이 협의하에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남편은 왜 대체 이 피임 수술까지 하면서 딩크죽을 원했던 걸까요? 자, 실제로 남편 이중생 씨가 한 말이 조금 놀라운데요. 예.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를 키우는 것만 해도 벅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머, 전처와. 너무 벅차다. 그 사이. 사실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진짜 반려동물을 안 키워봐서 진짜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는 키워봤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자식 같긴 하지만 그건 다르거든요. 다른 분야거든요. 제가 지금 고양이를 19년째 키우고 있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고등학생까지 키운 거잖아요. 네. 근데도 이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결국 협의 이혼을 했는데 이 결국 이중생 씨 전처하고 재혼을 다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뭔가 미련과 뭔가가 남은 상태에서 반려견을 핑계로 계속 만나면서 아, 그럼 왜 그러면 다시 결혼을 한 거야? 민들레 씨가 그래서 더 충격적이고 불쾌하다. 이렇게. 시작부터 저희가 참 이해되지 않는 어떤 막장으로 치달은 불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자, 이번엔 최영은 변호사님께서 불법까지 자행을 하면서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 때문에 이혼에 이른 그런 기구한 사연을 갖고 오셨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결혼한 지 15년 차 된 부부입니다. 네. 남편 이름은 김철판 씨고요. 아내 이름은 오분해 씨입니다. 네. 이름에서 느낌이 오시죠? 철판과 분해. 네. 여기는 철판을 깔았고 그것 때문에 분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네요. 네, 가해자의 피해자가 네. 네, 다 보이죠. 이 부부는 결혼 15년 차였는데 15년 동안 너무 잘 살았어요. 사내 커플로 처음 만났고 대기업 다니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고 남들 보기에 부러움만 자아내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한테 딱 하나의 고민거리 있었는데요. 바로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부부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어요. 시험관하고 인공수정하고 이런 시도도 10번 넘게 하고요. 한약도 먹고 양약도 먹고 아이 갖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건 다 해봤어요. 그렇게 다 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진짜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정말 원하는데 잘 안 생겼을 때 그 스트레스와 그 힘든 마음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정도로 아이를 정말 가지고 싶어 했었는데 오분의 씨가 이제 폐경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런 시도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때 남편이 갑자기 은밀한 제안을 해옵니다. 바로 집에 대리모를 들이는 건 어떻겠어? 뭐래? 불법이지 않나요? 이 대리모라는 우리나라에서 완전 불법이잖아요. 네. 네. 이게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야기가 조금 애매해요. 대리모 부부는 사실 법률상 규정이 없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법률을 현행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생명윤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 이런 걸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정자를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또 금전자 대가가 있으면 문제가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긴 곳은 있긴 하네요. 예, 법이 약간 아직까지는 완비가 안 됐다고 봅니다. 너무 충격적이다. 예, 자, 거기다 이제 난자 정자를 채취해서 이식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드린다라는 좀 거는 안방으로 대리모를 불러서 직접 관계를 맺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충격이다. 너무 예전 얘기 같은데 그렇게 예전 얘기도 아닙니다. 와, 충격이다. 안방?
그렇게 부부는 브로커를 통해서 가족 없이 지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세터민인 나혼자 씨를 소개받습니다. 아, 세터민. 네. 이분은 세터민이지만 신분은 굉장히 확실했어요. 네. 그리고 부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금 2천만 원 지급하고 임신이 확인되면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아이 출산한 다음에 이제 요 의뢰한 이 부부의 아이로 출생신고까지 잘 마치면은 다시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전부 다 상세하게 계약서에 다 담았습니다. 아. 대리모 나혼자 씨는 이렇게 계약을 하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임신에 성공을 했고요. 아이를 낳아서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도 했습니다. 아이의 첫돌이 막 지난 어느 날 나부모 씨는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왜? 응? 우편물의 정체는 바로 남편 김철판 씨가 보낸 이혼소장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잘 살고 있지 않았어요? 대리모가 보낸 줄 알았는데 네. 네, 돌려달라고. 돌이 딱 지난 거면 지금 굉장히 행복할 텐데 왜 이혼이에요 갑자기? 김철판 씨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지 마. 아, 설마. 아, 그러지. 아, 그 누구일까요? 짐작이 되십니까? 아, 이걸 뭘 물어보세요. 나 혼자. 그냥 뭐. 나 혼자. 네. 나 혼자. 맞습니다. 그 나혼자 씨와 김철판 씨 이분들이 처음 관계를 맺은 날부터 아내 몰래 1년 넘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고 아이가 점차 커갈수록 나혼자 씨가 김철판 씨한테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양육권을 요구하고 한 거예요. 그래. 내 아기잖아. 아니 이혼 소장을 보내려면 유책 사유가 아내에게 있어야 우리나라는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아내가 본인의 불임 사실을 숨기고 나랑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아내가 유책 배우자다. 이런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을 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한 겁니다. 진짜 나빴다. 야 진짜. 바람을 피운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아픈 게 내 잘못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분노에 찬 오분혜 씨, 곧바로 시댁으로 쫓아가서 남편을 좀 말려달라. 예. 그리고 시댁이 도움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댁이 설마 알고 있었나? 애초에 남편에게 대리모 얘기를 먼저 꺼낸 사람이 시부모님이었고요. 진짜. 그러니까 남편이 자신의 부모님께 불륜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시부모님은 그래 이 손주 어차피 유전적으로도 나혼자 씨랑 김철판 씨가 부모가 맞는 거고 오히려 나혼자 씨를 좀 더 며느리처럼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아 마음으로 며느리를 받아들였다고요? 네. 그럼 뭐 여행도 다니고 따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시댁에서의 며느리는 오히려 나혼자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이 현명하게 결정을 해줬을 것 같습니다. 자, 남편의 이혼 소송이 뭐 인용이 안 됐겠죠? 기각됐습니다. 그렇지. 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내인 오분혜 씨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그리고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오분혜 씨는 남편과 나혼자 씨로부터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고 남편에게는 위자료 외에 재산 분할도 받아냈습니다. 청순함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바로 다나혜 씨, 여배우 다나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다나혜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정말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던 엄청나게 그냥 모든 국민이 보던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톱스타 반열에 오른 이 여배우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또 설문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시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여배우 1위에 항상 이 배우가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도를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 전성기를 누린 지 불과 1년 만에 다나혜 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요, 다나혜 씨가 총 3차례에 걸쳐서 지인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을 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약도 사실 이미 충격인데 문제가 또 있었어요? 이 마약을 함께 한 사람이 더욱 문제가 된 거였는데요. 송간남 씨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간남입니까? 네, 간남. 간통남 뭐 이런 느낌이에요. 간남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가 바로 유부남이었어요. 이 보도에 따르면요, 이 둘은 한 모임에서 만나서 이제 가까워지게 됐고 연인 관계까지 발전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할 정도로 아주 대담한 불륜 행각을 보였다고 합니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이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이 모든 사실이 대중에게 공개가 된 거죠.
야, 근데 불륜에다가 마약까지. 아, 근데 다나혜 씨는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나요? 다나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에 필로폰이나 다른 무엇을 탄 사실은 전혀 몰랐다. 그리고 나는 송간남 씨를 사랑한 죄밖에 없다. 근데 이 송간남 씨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나혜 씨가 드라마 촬영으로 힘들어했고 또 자신의 가정사로 너무 힘들어하더라. 그래서 내가 피로회복제라고 하면서 이 필로폰을 술에 타서 마시게 한 적은 있는데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리지는 않았다라고 그녀는 죄가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당시에 했습니다. 이 와중에 서로 약간 쉴드 치는 듯한 반응을 좀 나오네요. 둘이 입이 쩍쩍 맞네요. 예,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송간남 씨와 함께 그 다나혜 씨가 마약을 투약했고 두 사람은 불륜 관계라는 거는 뭐 이제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공판 때였는데요. 송간남 씨가 마약류를 탄 사실을 다나혜 씨에게 알렸다라고 180도 입장을 변화합니다. 어느 정도 나도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게 아니겠느냐라고 좀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죠. 오, 그럼 뭐 어쨌든 같이 죽자 이렇게 된 건데. 끝까지 갈 명료하시네요. 네. 아, 진행이 아주 깔끔합니다. 네. 아, 근데 끝까지 지켜줄 것 같더니만 결국은 법 앞에서는 네. 무너진 거잖아요. 네. 그럼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검찰이요. 다나혜 씨와 송간남 씨에게 다시 한번 추가 기소를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떤 걸로 기소를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촉이 좋으시죠. 네. 근데 송간남 씨가 아내 입장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내연녀가 서로 법정에서 사랑타령하고 있는 그 꼬라지를 절대로 그냥 보고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맞아요. 또. 맞아요. 일단 송간남 씨의 부인이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송간남 씨의 부인이 다나혜 씨의 아버지를 만나서는 합의금 1억 원 그리고 송간남 씨의 어머니에게는 합의금 5천만 원 그리고 이 자녀가 있었어요. 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로 25에서 50만 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를 하면서 간통 고소에 이제 취하를 했습니다. 네, 그럼 두 사람은 일단 간통죄에서는 벗어났고 마약 투약 협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게 됐나요?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혐의로 다나혜 씨에 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고요. 이 송간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네, 판결도 판결이겠지만 2차 공판에서 송간남 씨가 다나혜 씨에 대한 발언을 번복하게 되면서 둘의 관계도 당연히 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다나혜 씨가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 송간남 씨와 함께 살기 위해서 지방에 이 살림집을 마련했다. 그리고 법정 밖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이어나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 근데 다나혜 씨도 진짜 단아하게 한길 가네요. 단아하게.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지 않아요. 와. 야,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것 같은데. 마약사범으로 만든 남자인데 왜 그렇게 판단한 건가요? 사실 내 인생을 망친 남자잖아요. 이 송간남 씨가 한 잡지와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을 발췌를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 는 모르고 먹었던 것 같다. 지금 이 말은 법정에서 내가 한 말을 뒤엎으려는 게 아니라 다만 심정적인 추측일 뿐이다. 어쨌든 그녀는 내가 만든 피해자라는 거다. 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 말을 이 송간남 씨가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 두 사람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나혜 씨는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좀 알려진 게 있나요? 연예계 복귀의 뜻을 몇 번 밝혔어요. 약간의 이 기운이 기사로 퍼져 나오기만 해도 대중의 반대가 너무 극렬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배우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이 활동을 했으면 진짜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았을 텐데. 저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예, 좀 씁쓸하네요. 예. 자, 이제는 병원까지 연루된 사건이 또 있다고요. 등장인물은 남편이
도란남이고요. 네. 네. 아내는 장복수입니다. 아~ 복수. 장복수와 도란남. 서로 만만치 않은데요. 네, 평범하게 20년간 가정 생활을 이루고 있는데 남편은 대기업 부장이고요. 아내는 좀 평범한 전업 주부였습니다. 두 사람 이 가족이 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남편 도란남이 여성 편력이 있어서 20년간 살면서 아내한테 여자 걸린 게 네 번이나 더 이상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진짜 뭐 습관도 아니고 진짜 이게 뭐 한두 번을 봐주면 이렇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더더군다나 이렇게 걸릴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다 정말 안 할게 봐도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계속 해준 거예요. 아니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까요, 진짜. 예. 자, 속이 이제 문드러지는 상황인데 남편 도란남이 아내한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네. 이혼하자, 협의 이혼하자 선언을 해버립니다. 어? 남자가? 네. 먼저요? 네. 바람을 20년 참아준 아내한테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서 도란남이 그래서 이혼 값싸네. 도란남 진짜. 방송에서 이런 말 하는데 진짜 도란네요. 도란남 얘기는 그간 너무 옥죄는 생활을 내가 했다. 좀 자유로운. 어디가 옥죄죠? 네 번이나 바람 폈다며 어디가 옥죄였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내가 재판하지 않는다. 원만하게 협의 원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적반하장이잖아요, 지금. 빨리 장복수 씨 어떻게 복수했는지 네. 말해주세요. 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도란남 씨가 퇴근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의문의 남성들이 도란남 씨한테 갑니다. 폭치 같은 게 일어나요. 그 남편이 쓰러지고 이 사람을 붙잡아서 도복근하고 노끈 같은 걸로 묶은 다음에 이 사람을 4시간 정도 데리고 가서 구급차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구급차로? 아니, 갑자기 뭐 영화 같은 일이 좀 펼쳐지게 된 건데 자 그러면 4시간 떨어진 거 어디로 데려간 겁니까? 서울에서 4시간 떨어진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남편을 보냈습니다. 자 말씀처럼 당연히 장복수의 계획입니다. 복수하라면서요. 남편 도란남 씨가 자신한테 이혼을 요구하니까 화가 상당히 났고 자신의 오랜 지인이 있습니다. 운전자 왕후구 씨라고 있어요. 이분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이 사람을 폐쇄병동에 가둬둔 겁니다. 이 도란남이 예전부터 좀 우울증하고 약간의 불면증 증세가 있었던 거를 장복수 씨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요것을 아내가 장복수 씨가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가족들의 동의가 또 있어야 돼요. 또 있어야죠. 한 명 더 필요한데 네. 시어머니를 좀 이용했어요. 어떻게 이용했지? 자, 시어머니한테 장복수 씨가 남편 도란남이 술을 많이 먹고 나를 폭력한다. 나는 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 정신병원에 좀 입원시켜서 우리 결혼 생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거짓말했고요. 어머. 이게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병원에 제출됐던 겁니다. 근데 남편 도란남 씨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이 사람도 막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데 건물의 3층 흡연실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폐쇄병동에서 탈출을 합니다. 야, 진짜 영화 찍었네. 네. 그리고 이 아내 장복수 씨가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한 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이 협상 과정에서 좀 유리한 조건을 좀 끌어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그 약간의 불안한 그 정신 질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바람을 많이 폈다고 하지만 증거 같은 게 안 갖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 그러면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좀 더 받으려면 남편이 좀 병원에 있는 게 좀 더 우위에 있을 거라고 본인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도란남이 오히려 결혼 생활 불성실 이유로 아내한테 소송 제기를 합니다. 놀라운 거는 이 소송하는 과정에서 또 이상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상한 사실. 왕호구가 있죠. 예. 구급차 운전자. 네. 왕호구. 오렌지. 왕호구. 네. 사실 이 왕호구 씨가 상간남이었다. 누구의? 장복수. 장복수 씨의 상간남이었다. 진짜? 장복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면 그 돈을 위해서
작당모이라고 큰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여기서 돈을 뜯어서 둘이 살 계획을 잘 살라고. 야. 근데 약간 이상하긴 했어. 왜 한 번 잠깐 등장하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이름을 붙여줬을까? 이게 이상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나는 왕후구라. 아, 이 사람은 그냥 순진한 피해자겠구나. 반전이 있네, 이 스토리요. 했는데 두 사람은 결국은 뭐 재판 이혼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협의 이혼을 했는데 이 정신병원에 가다둔 겁니다. 불법 감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공동 불법 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이 도란남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폭칙이 들어갔다고요? 예,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요. 결국은 장봉수 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요. 왕호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선고를 받습니다.